근데 나 약간 혼나야 될 부분을 봤어. 정신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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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 최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능을 100으로 해서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진 않겠다. 근데 이 세상에 난 정시로 대학을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잘 없어. 보통 수시가 안 돼서 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정시는 싫어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카드 한 개를 구태여 버리는 거밖에 안 돼요. 김포사는 노현 친구, 우리 고2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상담소 어쩌다가 지원하게 됐어요?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평소에도 즐겨보던 콘텐츠라서 한번 지원해보자 해서 미미는 최애 콘텐츠가 있다면? 저는 토론. 아, 맞짱 토론 아, 감성이 좀 재밌지, 있어서. 재밌지. 너 이타경 팬이지? 아, 아니요. 아,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바로 출결 상황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지각으로 질병을 했는데 몸이 좀 아팠나요? 질병 지각은 몸이 아팠어요. 일단 1학년 때는 개근을 했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 열심히. 생각이 들고요. 결과가 하나 또 미인정이 있는데 이날 한번 쬐어요? 아니요, 잤습니다. 아, 이거 내가 그거 비대면이었지, 너. 요즘. 네네. 아, 이거 맞다. 이거 중수업 때 많아. 자가지고 못 일어났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수상 경력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 1학년 때 348명이니까 학생이 많긴 합니다. 토론안마다 공동수상 3인. 3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입론, 반론, 최종 결론 마무리까지 한번 한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 1학년 1학기 땐 수상이 없어. 1학년 1학기 때는 수상 자체가 없네. 이때는 좀 간을 좀 봤구나, 너. 많이 나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 야, 지렸다. 우리말 겨루기도 아니고 영어 어휘력 겨루기 한 마당 우수상. 자, 그다음에 창의력 융합 설계 경진대회인데. 자, 이건 뭘 했죠? 교량 다리 만드는 거. 무슨 뭔 다리를 만들었어? 나무젓가락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너 나가는 거 보니까 같이 나가네. 인싸네. 보통 나가는 그 멤버가 있으셔. 맞지? 아, 맞아요. 공학이야, 학교? 네, 남녀모. 남자 웨이트? 네, 그거는 아니, 얘 같은 반 친구랑. 이상하다. 1학년 2학기 수상이 많잖아요. 그럼 아마 내년에 네. 골라야 될 텐데. 사실 아까 미미미누가 말한 것처럼 영어 어휘력이 좋아 보인단 말이야. 참가자 수도 많고. 근데 이거는 고르실 네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 친구 네. 내신 중에 영어가 제일 좋아. 그래서 그냥 맞아요. 영어보다는 그냥 차라리 설계 저거랑 2학년 2학기에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저런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드 이런 거 좋아하시나? 미드 봐, 넷플릭스? 아니요, 저 중드 봅니다. 네. 중드는 처음 아, 저 보는데? 진짜 잘생긴 배우 이름 뭐지? 넌알 거야. 왕 머시기. 왕대륙이요? 인정, 여러분들. 무조건 이 사람 아, 나오는데? 왕대륙 좋아하네. 야, 인스타 피드가 무조건 있어.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내가 봤을 땐너한 10번 봤다, 맞지? 아, 저 그건 안 봤어요. 아, 일단 아쉽습니다. 자율활동. 바로 진로가 나와요. 그쵸. 이 미디어 쪽 진로라고 일단 고민을 좀 남겨주셨는데, 미디어의 광고 규제라는 주제로 광고의 선정성, 폭력성의 규제 방안을 탐구함. 자극적인 광고 사례를 탐색하고, 설문조사? 야, 설문조사 어떻게 그래, 나도 골랐어, 이거? 그. 네이버 폼 만들어서 각반에 뿌리고. 야, 다양한 연령층 봤잖아. 네 후배하고 네 선배 너무 아니야. 캐주얼해, 설문조사가. 맞지? 이거 단톡방 그냥. 설문조사에 대한 공부를 하셨어야 돼. 조금 학술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초로운 느낌? 왜냐면 교수님들이 설문조사를 보는 순간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 거란 말이야. 설문조사? 뭐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첫 자율활동부터 진로 얘기가 나와서 좋게 봤는데 굳이 아쉬운 건 아까 말했던 그 설문조사 부분이랑 그 프로젝트가 너무 서론 없이 등장해. 뭔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드업을 해줘도 좋을 것 빌드업 같다. 과정이 좀 없다. 세 번째 문제, 공부짝 또래 멘토링 활동 기간에 수학 교과는 멘토로 또 활동을 하고 한국사 한국사 교과는 멘티로. 멘티네. 그러니까 한국사보다 좀 수학에 좀 강점이 있네. 내신도 아마 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 을미사변 연도가 언제야? 기가 차는 웃음을 해버리니까. 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아리. 동아리에서 정말 눈물이 흘렀어. 영화 속 철학 읽기반. 이거 시험 끝나 그냥 광해 본거 야, 이미 아니야? 동아리 명부터 이미. 영화 광해를 시청한 후 조선의 역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영화적 묘사가 실제 역사와 어떠한 차이인지 확인해 봄. 조선의 민본주의가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함. 어떤 생각이 있죠? 어미라고. 근데 심지어 되게 부지런한 게 영화를 많이 야, 봤어. 잠깐만. 광해 봤지? 라이프 오브 파이 봤지? 더더 테러 테러 라이브 라이브. 봤지? 트루먼 쇼 봤지? 잠깐만. 영화를 보고 진짜 이런 학술적인 논의를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 봐.
소감문 작성. 소감문 작성. 최대 A4용 장장인데? 적정은 반장. 근데 일단 동아리를 2학년 때도 이걸 하셨을까요? 아, 아니요. 2학년 때는 친구랑 개설해서 광고 홍보 마케팅으로 하나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잘했다. 진로를 이어가는 그 적극성 좋은 거 같아. 어쨌든 요 동아리로는 쉽지 않은데 잘 바꾸셨어요. 그리고 진로가 제일 좋아. 요즘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어떤 분석들 이런 걸 고등학교 난이도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좋은 건 업무상 AI를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비율이 증가했다. 이거는 단순 사실이잖아.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면 기업들이 AI를 왜 많이 이용하고 어떤 분야에 특히 이용이 되고 실제로 효과로 이어진 증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공부해서 넣으면 좋죠. 여기 사회적 기업 케이스 보면 상황극으로 표현하기. 연기도 좀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때 좀 회상이 돼요? 어떤 역할이셨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연극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였던 걸 기억해요. 이것도 약간 너무 귀염둥이 활동이지 귀염둥이 않은가? 특강 같은 거라서 되게 많이 참여해서 막 이렇게 뭉텅이로 나눠서 아, 맞아. 이게 좀 공식적인 코너였다. 공사 뭐 문안띠아 학교도 시키는 거 좀 해줬고요. 교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교과 한번 보면은 한국사를 야, 싫어하는 면모가 아주 내가 봤을 때 너 암기 싫어하지? 딱 봐도 아, 네. 아, 외우는 거 엄청 많다. 얘 내가 봤을 때 뭐... 재능러야. 근데 한국사를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원점수 41점이야. 예, 평균보다 낮다라는 건 사실은 이건 그냥 한 시험 전날까지 안 해왔다라는 거거든. 그 멘토가 이제 가르쳐 준 걸로 본 거지. 주요 과목 좋아서 진짜 사실 입시적으로 되게 좋아. 그리고 그 암기 과목 싫어하는 걸 좀 극복하신 것 같아 2학기 때. 그래도 이제 3등급 안으로 막기 시작했어. 아, 단 내신이. 자, 그 전에 1학년 세특은 뭐 좀 보고 넘어갈 게 없을까요? 영어 끝부분? 여기에 마케팅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발표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는 마케팅 얘기가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어. 막 모든 과목에 연결시킨 게 아니라서 어차피 몇 개 등장 안 할 거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두세 줄 이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어 두 번째 줄 마케팅 천재부터. 중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물건을 판매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 중학교 때 뭘 팔았죠? 직접 만든 팔찌 같은 거. 어, 진짜로? 근데 경험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중학교 경험이 고등학교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치. 중학교 얘기를 하기보다는 판매와 마케팅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판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좀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이제 공부한 게 들어가면 좋죠. 그리고 딱 한 줄 더 있어. 통합과학 마지막 줄. 뇌과학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뇌과학이란 아, 무엇인지와 너무 추상적으로 써 있다. 요 한 줄. 내용이 좀 아쉽긴 하지만 내신에 비해서. 근데 남은 시간 좀 채워 나가야 되는 숙제가 좀 있긴 합니다. 진로 선택은 스포츠 생활 음악 연주. 뭐 음악은 악기는 뭐 할 줄 알아? 기타? 아니요. 리코더. 아, 리코더. 리코더는 국민의 반 이상이 잡기 때문에. 그치. 자, 2학년 내신도 보는데 이때 많이 만회를 했는데 일본어가 뭐가 나오네? 너 국뽕이구나. 내가 봐서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냐 아예 안 외웠네. 이거 맞지 너? 네. 일본어 빼고 모든 과목이 이제 2등급 안으로 들어왔고 완전 상승세고 싫어하는 과목이 또 5가 뜬 거지. 그래서 이것도 조금 3까지는 올려주면 더 좋죠. 야, 독서는 미움받을 용기. 야, 독서가 너무 부실해. 독서 혼나야 돼. 과학교과서 영화에 딴지 또 영화. 넷플릭스 구독했지 친구들이랑 얘기해봐. 그리고 솔직히 과학책도 한 권으로 끝내는 과학.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미디어 마케팅 쪽이 이유가 뭔지 알아? 자기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 왜 세계의 절반? 이거는 서울대 필독서. 20년째 필독서. 20년째. 이제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마무리할게요. 생활 방식이 건강하고 매사 긍정적인 자세로 학계 생활에 임하는 학생으로 준법성이 강하고 너 일탈은 없구나. 혼외를 보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강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얘 내가 봤을 때 딱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는 애다. 진짜 인싸 스타일. 그래서 주위에 인싸. 사람들 모이고. 오케이. 오해와 갈등이 한번 있었나 봐. 친구 간의 오해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먼저 선생님과의 상담을 요청하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주는 등 친구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솔로몬인데? 거의? 조금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고 그냥 조금 안 맞아서 슬기롭게 해결했다? 네. 잠깐만, 슬기롭게 하는 게 훈절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머터로 숨을 가겨버린다는 거. 항상 정해진 위치에 출석부를 정리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 근데 일찍 잘 일어나네. 아침형 인간이네. 이거 갖다 놓기 힘들거든.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한 책임감이 강해. 어떤 일? 근데 약간 느낌 약간 같은 말 하는 거. 맡은 일을 끝까지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약간 할말 고갈. 2학년 때는 다른 말 써달라고 해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 너현지 학생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심층 상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인 올려주신 거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생기부가 잘 꾸려져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본 여기 대해서 좀 할 말 있나요?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기부가 네.
학생도 원래 종합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요즘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내신이 2.05? 2점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추이를 보니까 2.54, 1.81, 1.78 이렇게 좀 올라왔어. 그리고 조금 인상 깊은 건 문과, 이과가 수학 내신을 같이 내기 시작하면서 문과 애들이 수학 내신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근데 수학 내신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수학 1점대라서 내신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일단 교과를 쓸 텐데 우리 친구가 말한 게 학종에서 교과로 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6교과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교과는 내신 맞춰 쓰는 거라서 그치. 붙들학교 6개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교과에서 상향 지원을 한다? 무조건 떨어지죠. 그렇지. 교과니까. 어차피 학종을 써야 돼. 어차피 학종을 써야 되는 거라서 생기부를 이렇게 포기하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이거보다 발전시켜서 상향원서를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이 2.05니까 이 정도면 교과로 경희대는 잘하면 붙고 잘 안 되면 뭐 안 붙고 뭐 요 정도고 조금 괜찮게 붙겠다 싶은 건 뭐 건대 정도? 자 지금 노현지 학생 가고 싶은 대학교 혹시 있어? 희망은 이화여대 희망하고 있는데 소비자학과 아니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일단 이화여대는 교과랑 학종이 있는데 교과는 컷이 뭐 1.7에서 많이 가면 1.9 정도? 교과를 노리시려면 내신을 조금 올리셔야 되고 만약에 결국 이제 내신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럼 학종을 써야 되는데 이대 학종은 특이하게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수능 학종에 최저? 최저 있는 거 뭐 고대 이대 이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대를 학종으로 쓰려면 3합 6은 맞춰야 돼 수능 최저를. 그래서 수시지만 수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교과도 어차피 쓸 거고 당연히 수능 공부도 같이 가야 되는데 미디어 쪽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세밀화해서 학과를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희망 학과가 광고 홍보 소비자 언론 홍보 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학종으로 노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미디어나 경영이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마케팅은 경영? 수학 성적이 좋으시니까 경영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미디어 쓰기에 또 좀 약해. 생기부 내용이. 매개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좋은 거야? 약간 거기서 갈리거든요. 달라 달라. 저는 홍보 쪽이 좀 더 관심 많아요. 입시적으로도 경영이 나으실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뭐 소비자, 경영, 광고 홍보 이런 게 다 같은 부류라서 막 섞어서 쓰거든요 애들이 고3 때? 뭐 어떤 학교는 경영 쓰고 어떤 학교는 그치, 소비자를 그치. 써서 다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대. 큰 그림은 경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뭐 여러모로 좋지. 나중에 틀기도 좋고 수학 성적 버프 받기도 좋고 미디어가 제일 미디어 1등이야. 맞아 문과에선 미디어가 났어요. 미디어가 났어요. 1등이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시 가성비가 안 좋죠 미디어는. 근데 나 약간 혼나야 될 부분 을 봤어. 뭐가? 그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정신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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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제 뭐 수능 안 볼 거야? 아니잖아. 아 최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수능을 100으로 해서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진 않겠다. 근데 이 세상에 난 정시로 대학을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잘 없어. 보통 수시가 안 돼서 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정시는 싫어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카드 한 개를 구태여 버리는 거밖에 안 돼요. 최저만 맞춰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보통 못 맞춰요.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맞출 것 같다는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하면 할 수 있는 친구가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이제 못 하게 될까 봐 강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정시로 안 가더라도. 근데 이거 되게 좋아. 수시에서 되게 본인은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 보러 갈 때 다른 현역들보다 덜 떨릴 수밖에 없어. 아 최저만 난 맞추면 돼. 그래서 뭐 굳이 막 정시 파이터들 같은 어떤 그 야수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차피 객관식이 한두 개 툭툭 터지면은 몰라 이것도 게임이. 그치, 그치. 진짜 몰라. 이런 사람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지금 내신이 2.05인데 이게 첫 학기가 너무 안 좋아서 2점대인 거지 그 뒤에 계속 1점대시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주요하면. 마무리는 1 후반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고대 교과도 써봐도 되거든? 그러면 최저를 3합 6을 맞춰야 돼. 과 낮추면 1 후반까지 가니까. 근데 어쨌든 고대 교과도 2대 학종도 둘 다 3합 6이라서 그럼. 3합 6을 목표로 하세요. 최저를. 지금 모의고사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해. 국어 2, 수학 3, 뭐 영어 2 이런 식으로 1등급이 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재수생들 중에 제일 많은 등급대가 2, 3등급대거든. 그래서 현역 2, 3등급은 좀 밀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계시면 아마 안 될 거고 한 등급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어차피 고3 때 내신이나 수능이나 비슷해. 3학년 1학기 내신도 수특이나 이런 데서 내 확률이 굉장히 그치, 높고 그치. 수시로 가겠다는 마음가짐까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능에 시간을 써야 되는 거지. 어차피 6평, 9평 이후에 다 수능 공부하고 학교 분위기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지막 상담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중두 저기 1년간 끊어. 네. 그거 끝나고 봐. 대학 가서 그래. 알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자, 계획형 인간의 탈을 쓴 나는 무계획형 인간이다. 이런 말 이런 수를 무지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너무 재능러야. 시험 공부를 그러면 몇 주 전에 보통 내신? 3주요.
아, 그래. 3주? 보통 본인 공부 안 할 때 친구들이랑 뭐 해요? 영화 보고. 최애 영화 드라마 골라봐. 하나, 하나. 인생작, 인생작. 중국 드라마 중에 첫사랑의 멜로디를 굉장히. 예? 첫사랑의 멜로디를 보면서 본인의 첫사랑 떠올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영화는 최애가 뭐예요? 미드나잇선. 오, 처음 들어봐. 로맨스. 약간 멜로충이구나. 근데 약간 비주류 작품들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어? 유명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래, 남들 다 보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약간 홍보병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우리 심층 상담 해봤는데 어땠어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고 제가 혼나야 할 부분 짚어주셔서 그 부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 페이스대로 가셔서 목표하는 이대도 붙으시고 고대까지도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 이루세요.